안녕하세요. 로다마니원 강남점 김정상 원장입니다. 오늘은 로담 TMI 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과 흉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에 단순히 피지만 쌓여서 피부에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는 여드름을 일컬어 블랙헤드 혹은 화이트헤드라고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염증이 동반되지 않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흔적 없이 호전됩니다. 하지만 여드름에 염증이 일어나 붉은 뾰루지가 잡히면서 심하면 골마 터지기도 하는데요. 피부에 장시간 지속되는 여드름은 흉터를 남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드름이 있었던 자리에 생긴 붉은색 혹은 갈색 자국이 발생하며 붉은 자국은 염증 반응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해당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해 혈관이 늘어나거나 새로 만들어지면서 생깁니다. 보통은 2, 3개월이면 자연히 없어지지만 흉터 아랫부분으로 뭉쳐진 피부 조직들이 존재하게 되며 한번 손상되면 흉터로 남게 됩니다. 이미 여드름이 지나고 흉터가 생기신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 지나가는 거야. 다 한때야. 졸업하면 사라져. 등을 자녀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시는 부모님들, 아버님, 어머님, 여드름 흉터는 저절로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꼭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드름 흉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송곳형. 안으로 갈수록 좁고 깊어지는 흉터인데요. 피부 표면의 흉터는 작아 모공이 넓어진 것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박스형. 경계가 뚜렷한 네모난 모양의 흉터인데요. 염증을 손으로 뜯어내는 행동을 반복할 때 주로 생깁니다. 이런 흉터는 치료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라운드형, 둥근 접시 모양의 흉터로 다른 흉터보다 상처가 크기는 하지만 깊이는 얇고 어느 정도 깊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복합형 여드름 흉터. 이 흉터는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흉터가 복합된 흉터입니다. 저희 로담 한의원에서는 이런 흉터 종류에 따라 차별을 두면서 시술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여드름 흉터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집에서 하시는 민간요법도 있지만 이거는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원하시는 효과를 바로 받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레이저, 도트필 치료, 프락셀 레이저 등등이 있는데 저희 로다마니온의 코라테라피 시술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로담에서는 피부 속 진피층 부위를 자극을 주어 재생을 촉진하여 새살이 차오르도록 침 시술을 진행합니다. 침 치료는 여드름 흉터 부위만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한 다른 피부는 절대 건드리지 않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또한 피부 겉에서부터 깎아 치료하게 되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홍조가 동반되는 단점이 있는데 피부 안쪽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지 않는다는 점과 시술 후 통증과 진물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적은 것 또한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가장 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시술을 받고 나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코라테라피는 시술 다음날부터 화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시술 후 붉은기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여성분들의 경우 컨실러로 커버되는 붉은기이며 재생 관리와 같이 병행하시면 붉은기 고민 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침에 의한 통증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술을 들어가기 전에 적절한 케어를 해드리기 때문에 통증에 민감한 분들도 걱정 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드름 흉터 시술은 2주간 진행이 되고 시술 후 천연 성분으로 피부 재생을 돕는 천연 재생침으로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시켜 약 72시간 동안 피부 속에 머물게 해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자연순환의 원리로
각질의 정상 탈락, 피지 분비의 정상화, 모공 막힘 개선 등 빠른 효과를 주며 인체 친화적인 코라테라피 시술입니다. 좀 더 자세한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 여드름 흉터 전문 한의원 로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는 초반에 당장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드름 흉터는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드름 흉터와 여드름은 사후 관리도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여드름 흉터 시술 후 주의사항과 사후 관리 방법은 로담 정동빈 원장님께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럼 다음 TMI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